이번 시간에는 취할치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가질치, 취할치, 가질치. 귀이종, 또우, 또는 손우도 됩니다. 오른손우. 여기서는 또우보다는 손우로 풀이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귀로 들은 것을 손으로 취한다는 거죠. 이 한자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되어 있었죠. 그래서 귀로 듣고 내용이 좋다, 자기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얼마간의 화폐를 지불하고 손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교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진다, 취한다. 취사는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취사.